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팔다리가 길거든요. 키가 끝까지 가려면 되게 힘들어요. 네. 손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시라고. 네, 들어오시고. 자, 최란 씨 나가세요. 잔뜩 긴장한 최란. 과연 그녀의 모세 혈관 건강 상태라. 최란 씨도 네 번째 손가락. 모두가 놀랐다. 최란의 검사 결과, 과연 최란의 모세혈관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최란 씨 모세혈관의 개수는 11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우, 엄청 많네요. 어머. 사실 모세혈관이 10개 이하여도 문제인데 그 이상이어도 문제가 되는 되거든요. 네. 지금 최란 씨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많이 부족하면서 다시 새로운 신생혈관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의 개수가 많아진 거고요. 원래 신생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 여기서는 좋은 게 아닌 거네요? 네, 신생혈관은 산소가 부족하면 급히 혈관을 만드는 현상으로서 호흡기가 기능이 저하되거나 혈류량이 낮으면 혈관이 새로 생기는 현상입니다. 최란의 모세혈관 혈류량은 초당 6,685 세제곱 마이크로미터. 정상 혈류량 초당 5만 세제곱 마이크로미터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상황. 큰일 났네요. 최란의 모세혈관 건강 역시 비정상.